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상생개벽뉴스입니다. 오늘은 인류 생활문화의 원전, 도전 2편에 있는 천지의 아버지, 증산생제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천 인간 중에 천지의 홍은을 갚은 사람이 없느니라. 천지 부모님이 인간을 내고 길러서 추수하는 우주 일년의 시간 섭리가 있습니다. 이 우주년의 봄, 여름을 선천이라 하고 우주년의 가을을 후천이라고 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선천은 인간이 가을철 성숙한 열매인간으로 나아가는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우주의 봄, 여름 세상에는 아직 천지의 홍은을 갚은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만물이 성숙하는 우주의 가을철에는 상제님과 태모님의 무국대도를 전수받은 인간이 빛의 인간, 광명의 인간으로 거듭남으로써 천지 부모가 인간 생명을 길러낸 궁극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비로소 천지의 홍은, 즉 천지의 넓고 큰 은혜에 보은하게 되는데요. 그 보은의 첫걸음이 바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무병장수 삼신조화 도통수행법입니다. 오늘도 상생개벽 뉴스와 함께 천지의 어버이,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내려주신 삼신조화 수행법으로 내면의 신성을 활짝 열어 천지 부모님께 보은하는 빛의 인간 삼랑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류 수행문화의 원전인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천부경은 신선 문화를 연 최초 경전입니다. 천부경 문화는 2만 5천 년 전 마고 삼신 할머니가 온 인류를 신선으로 만들기 위해 전해주신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이 11자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수행과 도통문화의 원전인 천부경 81자에 담긴 뜻을 생각하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 십거 무계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연 만왕말래 용변부동본 본심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이어서 지구촌 병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78,575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929만여 명입니다.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는 41만 3,008명이며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6억 6,371만여 명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1일 국가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대한민국, 2위는 일본, 3위 아르헨티나, 4위 독일, 5위는 프랑스 순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지난주 한국에서 발생한 해외 유입 코로나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가 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하루 동안은 172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해외에서 유입되었고 이 중 131명인 76.2%가 중국발 입국 확진자였습니다. 다음은 원숭이 도창 현황입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83,954명입니다. 지난 5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315명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소식입니다. 이 사막의 나라,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나라 중 하나인 쿠웨이트에 때아닌 한방눈과 우박이 쏟아져 하얀 겨울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12월 29일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27일 쿠웨이트 남부 지역에 우박 덩어리가 눈처럼 쏟아져 내렸는데요. 이 쿠웨이트 전 기상청장 무함마드 카람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5년간 겨울철에 이렇게 많은 우박을 본 것은 처음이라며 기후 변화를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처럼 쌓인 우박들을 신기해하며 우박을 뭉쳐 눈사람을 만들거나 눈싸움을 하는 등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뜻밖의 우박을 접한 현지인들은 하얗게 뒤덮인 도시의 모습을 사진과 비디오로 기록해 SNS에 공유했습니다. 12월 말 북미를 강타한 강력한 겨울 폭풍으로 인해 미국 뉴욕주를 비롯한 8개 주에서 최소 60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북동부 뉴욕주의 맹렬한 폭설이 덮쳐 앞을 볼 수 없게 되었고 거리에는 사람도 동물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화 투모로우의 실사판이 아닐까 할 정도로 폭탄 저기압으로 인한 눈폭풍이 미국을 지나갔습니다. 미국 뉴욕주 버팔로에서 몰아친 눈폭풍의 영향으로 거센 파도가 호숫가 집들을 덮치면서 북미 5대호에 속한 1위호 주변의 캐나다 온토리오주 연안 주택들이 난데없이 고드름 옷을 뒤집어 쓴 사진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겨울은 예전보다 평균적으로 온화하고 따뜻해지고 있지만 강렬한 눈보라와 같은 극심한 기상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더 극단으로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점점 더 심해지는 기후재앙은 우주의 계절 중 여름에서 가을로 진입하는 하추교역기에 일어나는 과도기적인 현상입니다. 상생개벽 뉴스와 함께하시면서 개벽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랑선 도담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삼랑선 도담에 전희수 수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행 지도법사 전희수입니다. SDB 상생개벽 뉴스에는 하늘과 땅, 인간계와 신명계를 다스리시는 천지의 아버지 삼신상제님이 무궁한 조화권으로 150세 수명주를 직접 내려주시는 무병장수 후천조화신선 도통법을 인류 문명사에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차 공부 과정은 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삼신상제님 조화 빗실 받기와 광선 여의봉 만들기, 제2단계는 삼신조화 신선 수행의 동반자 광선 아기 낳기, 은천계용신 만나기, 제3단계는 삼신조화 신주 만들기와 삼신도통신법 9단계 정성 수행,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빈몸 만들기와 우주윤료 조화 빛고 설려와 받기,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대구 죽전도장에서 수행지도법사로 봉직하고 계시는 김두환 수호사님을 모시고 수행을 처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사님,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죽전도장에서 무병장수 부천주와 도통수행을 하며 주변에 인연 있는 많은 분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김두환입니다. 네, 오늘 그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도통 수행법의 주제가 수행의 기초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천신단 모시기, 봉청수와 사배심고, 우주의 원십자 수행 자세, 충맥과 임동맥 뚫기 등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요. 먼저 천신단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도통 수행법의 근본은 일단 천신단을 잘 모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천신단이 무엇인가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동방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 제사 올리는 천지의 문화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천신단을 모시고 우주의 아버지 삼신상제님 신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배달국 문명으로 보이는 약 5,500년 전 홍산 문화 오아량 유적지에 3단의 원형 제단이 있었고 4,300년 전 고조선에서도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던 강화도 마리산의 천신단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또 중국 북경에 있는 천당공원 안에 기년전에도 황청상제님 위패가 모셔져 있고요. 불과 100여 년 전 우리나라 조선호텔 옆에 있었던 원구단에서도 상제님 신의를 모시고 천제를 올렸습니다. 이 외에도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천신단이 전 지구촌의 산지에 있는데요. 우리가 수행할 때 천신단 없이 그냥 수행하는 것보다 자신이 거주하는 방의 환경에 맞춰서 천신단을 모시고 수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령님의 신의를 모시고 수행하면 기운 내려오는 것이 다릅니다. 신의를 모시면 자기가 만나고 싶어하는 우주의 신이 몇 초 사이에 오시는데요.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웜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직접 체험하면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일단 천신단을 모시는 방향은 남방에 모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남방은 하나님이 앉아계신 방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의 구조상 남방이 안 되면 동방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신 정산상제님과 어머니 하나님이신 태모고수분을 비롯한 여러 지존의 성령님들의 신혜가 모셔진 수행의 성소가 도장입니다. 종교사님께서는 도장은 대우주의 통로인 신혜가 다 모셔져 있는 기운을 받는 것이 가정도방보다 100배 이상 강력하고 순수하다. 도장을 중심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정에서 혼자 수행하는 것보다 집 근처의 도장에 가서 선신단 앞에서 배례하고 수행하면 훨씬 몰입이 잘 되고 더 큰 기운을 받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도장을 찾아가서 수행을 하시면 더 큰 기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시기 전에는 천신단에 청수를 모시고 사배신고를 올리는데 다음 말씀으로는 봉청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수는 원래 우리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신교 문화의 오랜 전통으로 고유의 돌을 닦는 예식입니다. 예로부터 청수를 정화수라고도 불러왔는데요. 삼신상제님과 태모고수부님, 태어령님께 올리는 가장 성스러운 물을 청수라고 합니다. 그 물은 단순히 화학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성령 그 자체입니다. 물은 기도 올릴 때 신명과 교류하는 매개물로 작용합니다. 또한 우주원리적으로 물은 우주생명의 본체이며 만물의 근원에 해당합니다. 청수를 처음 모실 때 청수그릇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릇이 아닌 새로운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면 되고 정산도 도장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수는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 하루에 두 분을 모시게 되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3시에서 5시 사이 인시나 5시에서 7시 사이 묘시에 청수를 모시고 하루 생활을 시작하고 저녁에는 하루 생활을 정리하면서 청수를 모시고 주문을 읽은 후에 마무리합니다. 청수를 모실 때는 청수그릇도 닦고 그리고 천신단 신단위와 주위를 항상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교체한 청소물은 버리지 말고 우리 수행할 때 음용하거나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상제님께서는 청수를 마시라, 이것이 복록이니라, 천지를 받는 청순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수를 마시는 것은 단순한 물 한 공을 마시는 것을 넘어서 천지 기운을 받는 것이고 복록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수를 꾸준히 마시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네, 청수를 모시고 수행을 시작할 때는 먼저 사배의 심고를 올리는데요. 처음 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배의 심고, 반천무지가 어떤 뜻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봉청수, 청수를 모신 후에 수행 준비를 하고 선신단 앞에서 사배를 올리는데요. 사배 신고는 천지 아버지 상제님께 올리는 절법인데 네 번 절을 하고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그런 성스러운 예법입니다. 동작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신단 앞에 애를 갖춰서는 동작은 공수라고 하는데요. 공수 자세는 남자는 왼손이 오른손 위에 가게 하여 맞잡은 후 배꼽이 명치 아래 부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여자는 오른손이 왼손 위로 가게 올려놓으면 공수의 자세가 됩니다. 공수의 자세는 공경한 애를 갖추는 기본 자세로 웃 어른께 인사를 드릴 때도 공수의 애를 갖추어 인사를 드리는 것이 바른 인사법입니다. 천신단을 향해 똑바로 서서 공수의 애를 갖춘 후 사배 신고를 올리는데요. 자세를 바르게 한 후 두 팔을 서서 양옆으로 원을 그리며 들어 올려 손을 어깨 위로 올려놓습니다. 이때 손의 모양은 달가를 손에 쥔 것처럼 해서 모아 붙이면 됩니다. 이때 하늘의 기운을 내 몸에 싣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늘을 받드는 반천의 자세입니다. 다음에는 두 팔을 자연스럽게 내립니다. 다시 천지와 하나 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어 올려 합장을 하면서 동시에 머리를 숙여 모아진 엄지 손가락 끝을 인당에 가져간 후 어깨를 올리며 합장한 손을 아래로 내리면서 서서히 상체를 숙여 큰 절을 드리듯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이때 두 손을 펴서 어깨 넓이로 벌려 땅에 대고 왼발과 오른발을 구부려 둔부가 발 뒤꿈치에 완전히 닿도록 합니다. 이어서 어깨 넓이로 벌렸던 두 손을 땅을 어루만지듯 기운을 모아서 합장을 하며 상체를 숙이고 엄지손가락 끝에 인당이 가볍게 닿게 합니다. 이것이 무지의 동작입니다. 일었을 때는 합장한 손을 풀어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키며 일어난 후 똑바로 섭니다. 여기까지가 일배를 올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속해서 네 번 절을 올리게 됩니다. 사배를 마친 후 업배를 한 후 땅에 엎드려 상제님과 태모님, 태어령님 그리고 조상 성전신님들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부복신고입니다. 부복신고를 마친 후 일어나서 업배로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절법에 대해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합덕하는 이치라고 말씀하셨고 태모님께서는 하늘 기운을 잡아당겨 내 몸에 심고 땅 기운을 잡아당겨 내 몸에 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배신고절법은 천부경의 인중천지일, 즉 사람이 천지의 마음에 관통해서 하나가 되는 정신이 드러난 절법입니다. 네, 사배심고, 반천무지, 공수 등의 예법을 아주 쉽게 풀어주셨는데요. 천지의 자녀로 태어난 인간이 천지 부모와 하나 될 수 있는 예법이 반천무지로 사배심고를 하는 절법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수행을 할 때는 먼저 사배의 심고를 올리고 나서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가는데요. 수행 자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수행을 시작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방석에 원십자를 그리고 배음을 영영좌표에 맞춰 바르게 앉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내쉬고 들이쉬는데 내쉴 때는 마음에 가득 찬 모든 어둠과 몸의 병기운을 내보낸다는 생각을 하고 들이쉴 때는 온 우주의 생명을 마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하고 나면 현실 생활에서 흐트러져 있는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게 되는데요. 내가 앉아있는 이 영양좌표가 이 거대한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내면으로 의식이 집중되면서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고 다리를 좌우로 서너 차례 흔들면서 허리를 펴면 됩니다. 이 골반이 집으로 말하면 주춧돌입니다. 허리가 똑발라야 정신도 바르고 수행이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턱은 약간 아래로 당기는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도 안 되고 뒤로 너무 젖혀서 턱이 들어 올려져서 위를 쳐다보는 자세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네, 자세를 바로 하고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집중이 잘 안 되는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주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잡념이 더 많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잡념이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수행을 할 때 잡념 없애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요. 제가 경험한 방법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졸음이 쏟아지고 온갖 잡념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잡념이 들 때 영양좌표 위에 허리를 바로 세운다는 의지를 되새기고 자세를 바로 잡으면 잡념이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문을 한 글자 한 글자 똑바로 읽으려고 노력하고 주문 자체가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쇄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잡념이 생길수록 주문을 더 또박또박하게 읽어오면 잡념이 딱 떨어집니다. 뭐 그래도 잡념이 강하게 오던데요. 아니면 잡념이 없어졌다가 또 오던데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동공을 하면서 주문을 약간 빨리 읽어보세요. 시천주 조화정 영쇄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잡념을 없애고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주문을 빠르게 읽으면 잡념이 많이 사라집니다. 또한 평소 생활하면서 남과 충돌하고 미워하고 욕을 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정서 속에서 살아가면 수행할 때 그 기운이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평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어둠의 생각과 정서가 지속되면 수행하려고 해도 그런 어둠의 기운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계획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도생님은 우리 조상에서 죄를 지어서 그런지 척신이 강하게 오는 것 같은데요. 자꾸 욕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막 소리 지르고 싶어요. 뭐 이런 도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신이 많은 경우 수행을 하려고 하고 공부가 좀 되려고 하면은 영적 세계에서 끊임없이 해방을 놓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척신 마신에 밥이 되어버립니다. 천지의 상극 기운에 밥이 되는 거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덤벼들지를 못합니다. 상계님께서 수도 공부의 정법에 대해 내려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도전 9편 200장에 하루는 상계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문의 읽는 방법은 마음을 바라게 갖고 단정하게 앉아 성경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상견님 말씀 속에 수행법의 핵심이 다 들어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모든 방해 기운을 이기는 것은 자신의 강한 의지, 강한 성경신입니다. 네,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도통 수행법에는 시천주주와 태을주 주문을 주로 많이 읽는데요. 수행을 할 때 몸을 움직이며 하느냐, 움직이지 않고 하느냐에 따라 정공과 동공으로 나뉘고 또 주문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염송, 묵송, 독송으로 나뉘는데요. 그 의미를 좀 풀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산도의 우리 수행법 동공을 크게 말하면 정공과 동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공은 지난 선천문화의 일반적인 그런 수행법입니다. 선천문화의 수행의 원칙이고 근본법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일체의 생각을 끊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문을 읽는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적인 공부입니다. 이게 고요할 정자를 써서 정공이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 봄, 여름, 양의 세상에서 가을, 음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어머니 우주 곤도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정적인 공급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제님이 1901년 도통문을 여실 때도 몸을 막 흔들면서 수행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공이라고 합니다. 수행 시 전공과 동공을 번갈아 가며 하는데요. 전공을 하다가도 뭐 졸리고 피곤하면 동공을 좀 하고 또 전공으로 오기도 하고 또 동공을 아주 집중적으로 한 30분씩 몸을 힘차게 흔들면 주문을 힘차게 흔들면서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문을 읽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리 내서 읽는 독송이 있고 둘째는 내 귀에만 들리게 작게 읽는 묵송이 있습니다. 묵송이 있고 셋째는 입을 꼭 다물고 마음을 읽는 염성이 있습니다. 그 시천조주와 태울주를 읽으면서 그 상황에 따라 독송, 묵송, 염성을 하면 됩니다. 네, 주문 수행 시에 독송을 할 때에는 호흡이 중요하지 않지만은 염성을 할 때는 호흡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때 호흡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염성을 잘 하려면 호흡을 연습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호흡은 우리가 가슴으로 호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외호흡이라고도 하고 코로 숨 쉰다고 해서 비식, 평범한 호흡이라고 해서 범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와 달리 수행을 할 때는 아랫배로 깊은 숨을 쉬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원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는 호흡이라 해서 태식, 본식, 원식이라고 하고 또한 참된 호흡이라 해서 진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어머니와 대자연과 같이 호흡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겨울잠을 자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진식 호흡을 할 때는 먼저 허리띠를 끌고 숨을 내쉴 때 아랫배가 쑥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몸을 제일 하부에 있는 일양이 동하는 회음에서 탁 역전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천지의 맑은 기운으로 자아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동맥으로 기운을 쭉 올리고 나서 숨이 찰 때쯤 다시 숨을 내쉬면서 앞에 있는 인맥으로 기운을 내립니다. 진식 호흡은 내면을 향해서 좀 더 섬세하고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 호흡에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을 천천히 하면서 정서적으로 부드럽게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 내어 주문을 읽을 때는 진식이 아닌 범식으로 하면 됩니다. 진식과 범식을 같이 하면서 집중해서 일심으로 시천주주, 태월주 주문을 읽고 하단에 정단을 만들고 충맥과 임동맥을 뚫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진식과 범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주문 수행을 통해서 충맥과 임동맥 뚫기를 하면서 하단에 정단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우리 몸에서 우주의 빛이 드나드는 통로가 세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통로죠. 이걸 순서대로 상단, 중단, 하단 또는 성단, 명단, 정단이라고 합니다. 상단은 이렇게 머리뼈로 둘러싸여 있는데 상단에 들어가는 통로는 그 상단 중심의 뒤쪽에 송과선으로 이렇게 물질화되어 있거든요. 중단은 양쪽 젖가슴 사이에 있는데 명단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수명, 목숨, 생명, 섭리와 연관됩니다. 하단은 배꼽 아래에 있는 무형의 추상 공간이고 수행을 시작하면 하단이 열리면서 빛이 들어와 하단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행은 우리 몸속의 성명정, 이 세 가지 삼신의 요소를 하나되게 하는 공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에 기맥과 혈맥이 막히고 탁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몸의 중심의 통로인 충맥을 뚫는 공부를 하고 몸의 앞뒤에 있는 임동맥 뚫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의 충맥이 뚫리는 만큼 앞뒤의 임동맥도 열려나가는 것이죠. 상제님이 내려오신 신줄과 태령님이 내려오신 혼줄을 풀어서 광선 여의복을 만들어서 이걸로 충맥과 임동맥을 뚫어나가야 합니다. 네, 정답 만들기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호사님이 도장에서 여러 도생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계시는데요. 그 수행 지도를 하면서 느낀 점이나 아니면 수호사님이 직접
시천주주, 태을주 수행을 하면서 정답 만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체험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제가 체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무병장수 후천 삼신좌 도통수행법을 전수받고 본격적으로 일좌 수행을 할 때인데요. 초기에 도장에서 새벽과 저녁 시간에 하루 4시간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단전에 갈색 알집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바닷물도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수행을 계속해 나갔는데요. 얼마 후에는 하단정으로 빛을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손등 자르게 강하게 했는데 위에 사양 국수 같기도 하고 실 같은 것이 내려와서 하단전에 쌓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단전에 기운이 뭉치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약 2시간 동안 아주 강하게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단전에 하얀 알이 보이고 점점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행을 할 때 저는 항상 이제 원십자가를 그리고 그 중심에 딱 앉으면 바다 한가운데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안정, 뭐 평화, 행복 이런 감정으로 가득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 도장에서 자체 수행을 할 때인데 그러니까 중간 크기 이런 항아리에 맑은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보이고 그리고 봉황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한 새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 눈앞에서는 항상 커다란 갈색의 새불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밝은 빛덩어리가 100km 강하게 들어오게 됐고 어때는 그 빛덩어리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몸 전체로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네, 주문 수행을 꾸준히 해서 빛이 하단에 축적되고 정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봉황새가 상단으로 올라가서 용과 봉이 합체되어 언청 계용신을 만나는 체험을 하셨네요. 네. 네. 오늘 천신단 모시기 봉청수와 사배심고 우주의 원십자 수행 자세 상단 하단의 충맥과 임동맥 뚫기 등 여러 주제들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모든 수행의 근본은 임동맥과 충맥을 뚫는 것이다. 임동맥과 충맥이 열린 만큼 정단도 잘 만들어지고 영도 맑아지고 몸도 가볍고 건강 회복도 확실히 빨라진다. 그러니 충맥과 임동맥 뚫는 것을 몸 씻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바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다 함께 충맥과 임동맥 뚫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법신으로부터 받은 빛씨를 풀어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야 합니다. 왼손 엄지에 상제님의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팔에 채웁니다. 그리고 왼손 검지에 감아놓은 태어령님의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팔에 꽉 채웁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DNA처럼 꼬아서 광선 여의봉을 만듭니다. 꼬아서 광선 여의봉을 만들 때는 손을 이렇게 흔들면 꼬아진다는 의식으로 흔들면 자동으로 이렇게 꼬아집니다. 그리고 광선 여의봉의 몸체는 30cm 길이와 1cm 정도의 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사각이나 육각으로 해도 되고 앞에는 드릴 형태로 만들면 더 좋습니다.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백회 중심에 광선 여의봉을 딱 끼우고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뚫는다고 생각하고 아래로 조금씩 내리면서 의식을 집중해서 막힌 곳을 뚫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천주주나 태을주 주문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광선 여의봉을 사용해서 먼저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주 도공에 맞추어서 주문을 한번 읽을 때 백회에서 회음으로 뚫고 다시 읽을 때는 반대로 회음에서 백회로 뚫는다고 생각하면서 3분간 도공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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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광선 여의봉을 움직여서 인맥과 동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요령은 충맥과 같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광선 여의봉을 회음에서 꼬리뼈로 해서 뒤에 동맥을 따라 백회까지 올리고 숨을 내쉬면서 백회에서 다시 인맥을 따라 광선봉으로 뚫고 내려오면 됩니다. 3분간 태을주 도공을 하면서 임동맥을 뚫어 보겠습니다. 훔치 훔치 태을 전사문부 훔니 취하도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훔치 태을 전사문부 훔니 취하도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훔치 태을 전사문
읍배 네, 오늘 간단하게 광선 여의봉을 사용해서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것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평상시에도 오늘처럼 충맥을 먼저 뚫고 그 다음에 임동맥과 충맥을 뚫으면 되고요. 아픈 곳이 있으면 광선 여의봉을 꽂고 자가 치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다양한 수행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에 두 분 모시고 더 다양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이 말은 운동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만고의 진리입니다. 수행의 기초라 하면 쉽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 기초 수행의 과정이 수행의 성패,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한 관건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배운 무병장수 삼신조화, 도통수행 기초공부 과정을 복습하면서 후천선 수행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후천 무병장수 삼신조화 수행 명상포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3년 STB 동방신선학교 특별과정으로 CEO, 전문직 종사자, 문화계 리더를 위한 무병장수 조화선 힐링 명상포럼이 개최됩니다. 1월 7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3시 서울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삼신상제님의 은혜로 150세 수명주를 내려받는 무병장수 삼신조화 수행법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공개 전수해 주십니다. 지금 세계는 정보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넘어 인간의 내적혁명, 곧 영성혁명을 동반하는 제5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화선 명상포럼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는 CEO, 전문직 종사자, 문화계 리더들을 중심으로 하는 명상수행 모임입니다. 후천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은 대한의 국통맥을 따라 전수되어 온 동방 정통 원형 수행법의 완결판입니다. 꾸준히 수행하시면 깊은 수면, 면역력 강화, 건강 증진, 질병 치유는 물론 인생과 우주, 진선미에 대한 큰 깨달음을 열고 무병장수하는 후천 조화신선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개벽 뉴스가 시작된 이후 시청자 여러분께서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원에 힘입어 2월부터 상생개벽 뉴스 시즌2가 시작됩니다. 밤 9시로 시간을 이동하여 새롭게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1부는 상생개벽 뉴스, 2부는 동방신선학교로 더욱 알차게 프로그램이 구성되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더욱 힘차게 무병장수 명상수행의 세계로 떠날 예정입니다. 2월부터는 밤 9시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에서 후천 세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생명선 상생개벽 뉴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